되니까는요. 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주섬을 온통 황금으로 물들이는 그런 바람이 감귤까지 아주 노랗게 물들였어요. 짙어가는 구령을 맡으며 귤향이죠. 네, 가을 남자 이용과 함께하는 늦가을 제주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떠나겠습니다.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억새 물결이죠. 아, 멋있죠. 제주를 대표하는 풍경에서 단연코 이 억새,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악도 좋군요. 네, 억새가 가장 아름다운 그 오름인 따라비 오름을 올라가 봅니다. 네, 억새를 흔들던 바람이요. 오, 얼마나 센지요. 그냥 제 심장까지 두드립니다.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경치가 이게, 우와, 정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미국의 그랜드 캐년보다도 이게 더 멋있을걸요. 오름에서 오름으로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곡선의 미야, 억새가 가장 아름다운 따라비 오름에서, 네, 가을만큼은요 이 오름에게 오름의 여왕 그 왕관을 씌워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 계절에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풍경이 바로 이 황금빛 감귤들입니다. 네, 이 감귤들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제주 풍경 그 자체죠. 예. 아이고, 탐스러워라. 야, 이게 참 귤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풍성한 귤을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감귤 따기 체험이 한창인 곳으로 제가 바로 달려가 봤습니다. 아, 이 감귤 따기가 이게 이렇게 쉬운 것이었나요? 아주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모두 그냥 쉽게 감귤을 이렇게 땁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어디 제주 분이세요? 아니, 거제도. 거제도? 예, 예. 체험으로. 예. 예, 한번 맛도 좀 보셨어요? 예. 어때요 맛이? 아, 좋죠 뭐 맛이 한번. 어, 여기서 먹는 건 무제한으로. 아, 무제한으로. 됐다. 자, 제가 어제 귤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현재까지 비추고. 저 20개 먹었어요, 20개. 아, 20개 또 올라갔습니다. 예, 초보도 가능한 감귤 따기. 저도요 아주 간단한 설명만 듣고 즉석에서 도전해 봅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딴 다음에 여기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아, 내가 제주 감귤이 이렇게 맛있는지 진짜. 어, 이것도 맛있어. 나무마다 맛이 다 다를 줄 알았는데 맛이 다 똑같아요. 어우, 설탕이야 설탕. 제가요 감귤나무로 바꿀게요. 제주에는 감귤나무 심어보자. 그 다음에 한라산에는 또 귤나무도 심어보자. 제주에는 감귤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한라산에는 귤나무를 심어보자. 귤이 익을 무렵 사랑도 익어가리라. 아하, 우리의 제주. 그렇지!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제주를 사랑하리라. 박수! 감사합니다. 97년? 가만있어 봐. 2013년. 100년이 너무 다른 거야. 우와. 아이고. 가수 이용 씨 아닙니까? 아, 예, 예. 어이, 반갑습니다. 아, 예, 지금 팬입니다. 아이고, 이거 보니까 이거 100년이라네요. 예. 서귀엽 성동에 숨겨져 있던 나무가. 예. 이 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아직 여러 사람들한테 전시하고 오. 있는 나무인데. 예. 태풍 때 나무가 넘어졌어요. 오.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으켜서 세웠더니 귤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잘 자랐어요. 이 감귤이라는 나무가 예. 얼마나 생명이 강한지. 태풍에 뿌리가 예. 뽑혀도 죽지 않고요. 또 100년이 넘도록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나무. 100년 동안 제주 사람들의 그 불굴의 희망으로 살아온 감귤나무입니다. 이 감귤들이 제주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요. 또 자식들 공부까지 시켰다니까 이 귤이요. 제주의 보배고 제주의 황금 아니고 뭐겠냐고요.